안녕하세요. 오돌의원 이현진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 썰매죠. 예, 이렇게 소형 그 테이블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썰매를 예, 만들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 제품을 저희가 팔려고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이 이연 머신을 개발하기 전에 만들어 쓰던 썰매입니다. 이걸 올리고 나니까 뭐 썸네일에 아마 뭐 이거 한 개로 얼마 벌자 이런 내용이 올라가서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아, 썰매 이거 얼마냐. 그래서 이제 한번 상품화를 시켜볼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셋을 다 주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용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 썰매가 지금 이 테이블톱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그 전체가 풀셋입니다. 예, 전체가 이렇게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셨던 기능들을 이렇게 몇 개를 시연을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이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루터 테이블이죠. 예, 루터를 달아서 수지 또는 이렇게 수평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달려있는 루터는 저는 뭐 그냥 옛날 거를 쓰고 있는데 저희한테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페스툴 루터를 권장을 합니다. 요 테이블도 지금 요거는 그 디월트죠? 예, 디월트 구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신형으로 바꿔서 디월트만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델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 톱하고 루터를 보내주시면 그게 맞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는 거라서 제품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테이블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루터를 거치를 하는 판입니다. 예, 요 녀석이 요렇게 빠지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루터 테이블의 쟁반을 빼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수평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세팅 상태에서는 수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얘를 빼내고 쟁반을 올리고
루터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 다이가 다양한 치거를 갖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사용 안 할 때는 한쪽으로 밀어 놓으시면 되고요. 필요할 때 갖고 오셔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 되면 이 썰매가 메인 썰매입니다. 예. 이 썰매에서는 이렇게 안전보호 카바가 달려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사계 짜임이나 주먹장이나 이런 짜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려가 있습니다. 자, 뺄 때는 절로 미시고 약간 들어서 여기에 꼭 태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보조 썰매가 하나 있죠. 요 놈을 빼서 요 위로 올립니다. 아, 이 썰매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장부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예, 그냥 뭔가 편안하게 툭툭 자르고 할 때 쓰기도 하지만 반대쪽에서 루터와 호환이 돼가지고 장부를 가공할 적에 주로 사용하는 썰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쪽에 올려놓고 계속 다른 치그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썰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또 썰매가 되죠. 예. 이 썰매는 스플라인 썰매입니다. 예. 우리가 박스를 45도로 직결을 해서 옆구리를 이렇게 홈을 톱 가공으로 홈을 파서 스플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스플라인으로 핏장이 그 쇠기죠, 쇠기. 예. 그걸 밀어 넣어서 모양을 내고 코너에 또 코너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도 하겠죠. 예, 그 작업을 하는 스플라인 썰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센터의 제로점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자눈금이 따로 갑니다. 여기 제로는 톱날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10mm 간격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가 있습니다. 큰 거는 위에 자를 보지만 아주 박스가 작고 이런 것들은 스플라인을 이렇게 끌 때 요 눈금을 이용해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치수를 재지 않아도 쉽게 예, 이렇게 홈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생긴 지그가 있죠.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재단기에 달려있는 가이드로 하시고 자, 이쪽으로 밀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거꾸로네요.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이쪽에 달려있는 레버는 풀어서, 예,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센터를 기준으로, 예, 왼쪽, 오른쪽으로, 예, 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거리고, 내가 어떤 홈을 팔 때 오른쪽 왼쪽 행정거리를 조정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예, 간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지그입니다. 이 지그도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클램프를 이용해서 양쪽을 고정하게 되죠. 자, 조금 전에 장착한 지그는 원을 따는 지그입니다. 여기에 핀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날물이 이쪽에 있죠. 그러면 원을 크게 하려면 가이드를 뒤로 밀고, 원을 작게 딸치기는 가이드를 이쪽으로 밀면서 원의 조절을 내가 원하는 파이대로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 지그는 원을 오릴 때, 예, 사용하는 지그입니다. 자, 다음 지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그는 이 메인 썰매, 예, 메인 썰매하고 호환이 되는 지그입니다. 이 지그는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럼프로 양쪽을 조정을 하시고 이쪽 네 발을 풀어서, 예, 내가 원하는 각도로, 예, 내가 어떤 각을 줘서 재단을 해야 될 때, 예, 그때 사용하는 지그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내가 각도를 볼 수 있게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을 잠그면, 예, 고정이 되게 되겠죠. 자, 이쪽에서 한번 찍어 주실래요? 자, 이쪽은 이렇게 사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포를 붙이는 이유는 각을 잡아서 우리가 재단을 할 때 사포를 붙여 놓지 않으면 목재가 자꾸 미끄러집니다. 그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사포를 붙이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목재가, 예, 이렇게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예, 딱 잡고 손으로 잡으면 사포에, 예, 목재가 미끄럼 방지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지그는 보조판입니다. 이 녀석은 루타를 수평으로 쓸 때, 여기다가 받쳐서, 예, 수평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요번에 지그는 돼서,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 뭐 다양한 재료를 밀 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지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어져가 있는 재료는 백그라이트라는 재료입니다. 예, 이런 썰매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놨을 때 가장 변형이 오지 않는 예,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자, 이 지그가 예, 장부 촉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지그고요. 여기 스플라인 예, 지그, 이게 원을 딸 때 사용하는 지그. 이게 이제 행정 거리를 조정해 주는 지그. 각도 내가 원하는 각을 잡아서 예 해주는 지그. 요거는 루터 보조지그. 자, 요게 이제 메인 썰매죠. 예, 메인 썰매 장부를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서 재단을 할 수 있는 지그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쪽으로 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보조지그와 루터 판이 달려 있는 게 풀셋입니다. 그리고 지그를 다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다이, 예, 행거죠. 이 행거. 그 다음에 테이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예, 이 다이까지가 풀셋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단순하게 그냥 썰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그들이 있습니다. 가지수로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예. 이 기능을 가지고, 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치목을 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기계 목공을 하시는 분들도, 요 풀셋이 하나 있으면,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일반 다른 기계들하고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로 물론 다양한 작품들은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로 시간에 여유가 있지는 않고요. 다음에 딱 지금 이제 이 세트로만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는 시간을 갖고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 테이블 전체 풀셋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 뭐 원을 딴다든지 뭐 행정 거리를 맞춰서 홈을 판다든지 이런 시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예. 뭐 원도 따고 장부 만들고 재단하고 예, 이렇게 스플라인 썰매까지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하겠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썰매 예, 세트를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는지는 앞으로 차차 하나씩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썰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아마 다 아셨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스플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통합 썰매가 필요하다, 뭐 필요한 만큼만 주문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